예로부터 인간 사회에서는 식인이라는 풍습이 간혹 있었습니다. 만약 먹을 게 아예 없어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마을의 전통이라고 해서 강제로 권하거나.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식인을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무 힘들어요. 힘이 비슷한 동족끼리 전투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잘못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둘째로 몸에 안 좋고 위험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온갖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프리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불에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 단백질 분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뇌에 구멍을 뚫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증상은 몸을 역시 막 덜덜 떠는 것, 그리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 안면 마비, 그리고 계속해서 웃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말죠. 이 프리온이란 것은 사람의 몸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먼저 뇌, 장기, 근육, 뼈, 신체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로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먹으면 안 돼요. 참고로 이분이 사람을 먹은 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눈앞에 노란 머리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52년째 식인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안 돼! 이걸 참을 수 없어! 저를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매태현님을 위해서 제가 따끈한 국밥을 한 그릇 대접해주고 싶어요. 먼저 싱싱한 사람을 잡아드릴게요. 제가 살짝 손질을 해드릴게요. 아이쿠! 하나, 둘, 셋, 넷! 다, 둘, 셋, 넷! 다, 둘, 셋, 넷! 다, 둘, 셋, 넷! 그 다음에 최루가스를 던져서 향이 배도록 합니다. 대략 15분 정도 기다려줄게요. 그 다음은 위에다가 소스를 뿌려드릴게요. 콸콸콸. 잠시만요, 제가 편의점에서 마늘 좀 사오겠습니다. 보시면은 마늘, 양파, 상추, 쌈장, 여기다가 마늘이랑 양파를 넣고 충분히 가열해줍니다. 여러분들, 인간 중에서 가장 맛이 좋다는 레스터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레스터에 간을 해볼게요. 먼저 휘발유를 콸콸콸 콸콸콸 콸콸콸. 훈제를 시켜야겠죠? 도망가지마 임마, 도망가지마. 자, 이제 여기 앉아서 국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